1번 역은 마지막 역이 2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거만 거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내리셔서 다음에 들어오는 인천 국제공항인 일반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템미어스가 종착역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에서는 슈텐데스 그렇게 부릅니다. This train will terminate at the station. You may exit on the left. 이게 슈텐데스. You may transfer to the next train bound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lease make sure you tak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下一站终点站 Come on. Come on. 请左边车门下车。 要去往인천国际机场的乘客请在本站换乘开往인천国际机场的一般列车下车时请携带好您的随身物品谢谢 마모나크 슈텐 코만 코만 오르기치와 기다리가레스 인천 국제空港行きの一般列車は 오르기가레스 KTX 생기면 이거 지통열차 없어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 그 KTX 안 다니는 시간에 지통열차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지통열차는 다니는 시간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정방. 아니, KTX 생기면 개통하면 그래도 똑같다는 거죠? 아, 다녀요? 네. 아,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몇 대만 줄은 거죠? 네, 몇 대 주는 건 줄는데 확실하진 않죠. 그럼 몇 대 줄으시면 안 다니는 시간에 다니겠다. 그렇죠. 자, 2번역은 KTX 열차와 갈아탈 수 있는 거만역입니다. 자, 여기 KTX가 2월 달에 개통하죠. 2월. 자, 보겠습니다. 자, 거만역이 여기까지는 환승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하철 2호선 환승하기 때문에 환승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1번 소관장이고 여기 2번이에요. 여기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저기가 4번이에요. 왼쪽이. 아닌가? 여기가 KTX 소관장입니다. 길다. 길어. 기니까 길지. 여기 딱 보면 이번에 저기 생긴 게 조금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인력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will not be taking any passengers. 이게 지통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달렸는데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선로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거만역은 여기까지 환승이 되고요. 2차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올 역입니다. 여기 거만역이 여기서부터는 환승이 안 되죠. 아예 환승이 안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서울역부터 거만까지는 여기는 환승이 되는데 거만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는 환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KTX 생기면 뭐가 되냐? 그것도 말이 많으시겠는데 일단 서울역에 내려서 일단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바로 가니까. 그래서 이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저기 2009년
이게 승차권 투 있고 이게 이 여기 지통열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비싸네. 여기까지는 한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승이 되는 거니까 잘 보실래요? 여기 LCD 있죠? LCD 이거 KTX 알려주는 거예요. KTX 쪽에 똑같은 거예요. 자, LCD 있죠? 그럼 여기 딱 보시면 있죠? 자, 이것도 생겼어요. 이거 KTX 끊으라고. 거맘이요? 아니, 인천국제공항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 이분 여기 줄이 길다. 그러면 여기 수작권 발명이 있어요. 아, 순현종인가? 현금은? 아, 현금 안 달았네? 이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통열차 다닌다요? 네,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줄일기만 하겠지 다닐 거예요. 왜냐면 KTX가 18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자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통열차는 이거 폐지할 수도 없어요. 늘어나면 폐지하겠지.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철로상과 이런 시험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겠고 지금 안 돼요. 웬만하면 용산이나 서울역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경부선 안 갈 것 같은데, 한 용산? 용산에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행신역 갈 때랑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행신역 갈 때랑 조금 똑같긴 한데, 거기서부터 빠지는 거니까, 보안철도선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